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기계제조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도면을 작도하는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과 그 유형들에 맞춰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리듯이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편심 구동 장치인데요. 네, 편심 구동 장치, 파트 1, 2, 3에서 설명드렸던 동력 전달 장치와 마찬가지로 편심 구동 장치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시험의 단골이죠. 반드시 편심 구동 장치는 2D, 3D 그리는 방법, 확실히 익혀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편심구동장치 한번 작도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의 조립도면에 표시된 1번, 2번, 3번, 4번, 5번 부품을 제도하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부품이 자, 어떤 부품들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1번은, 자, 본체죠. 여기 이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구멍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작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선 따라서 이렇게 또 가보면, 여기도 이제 베어링이 있네요. 자, 베어링 구멍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또 가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베어링 구멍. 그러니까 그대로 똑바로 올라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본체의 겉모양, 본체의 외형이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자, 얘를 우측면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대칭 표시 있으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이쪽이 이제 원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리고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둥글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 자, 이거 자체도 원통, 원기둥 형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파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 부품은 자, 보니까 뭐예요? 네, V벨트 풀리죠? 자, V벨트 풀리. 자, 양쪽 대칭형이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M형이래요. 자,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3번 부품. 자, 3번 부품은 자, 축이죠? 자, 이 기계 부품의 명칭이 편심구동장치죠? 자, 이게 왜 편심구동장치냐 하면, 자,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자,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축은 이 원기둥 형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중심이 여기죠. 자, 근데 이 부분만 자, 중심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축이 자, 축이 우리 샤프 심, 볼펜 심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가운데 중심, 그죠? 심이죠, 심. 이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자, 우리 뭐 편향해서 보도하지 말라 뭐. 예,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이제 뭐 편애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게 그러니까 편자 들어가서 편애라든지 편심이라든지 이렇게 편자가 들어가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얘가 편심 구동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심 구동 장치, 중심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해서 편심 구동 장치고요. 축을 보면 이렇게 이
부품이 왜 편심 구동 장치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자, 4번이요. 자, 4번은, 예, 요건데요. 자, 요것도 일종의 축이죠. 자, 이것도 일종의 축인데요. 자, 얘는 이제 이 편심축이 돌아가면, 자, 얘가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돌아가니까 얘가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자, 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왕복 축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축이죠, 축.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보여지지만, 이것도 축이기 때문에 그릴 때는 가로 방향으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이, 자, 이거죠? 자, 커버네요, 커버. 네? 자, 커버, 뚜껑이죠. 자, 이 뚜껑, 커버 그릴 때는 뭐예요? 커버 그릴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이제 축이 통과하고 있고, 자, 여기 또 오일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나사 머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게 카운터 보 구멍이죠? 카운터 보링 하는 데죠? 자, 이렇게 조립도를 보고, 예, 부품들을 파악을 일단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D를 그려서 완성한 도면이 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2D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3D 도면까지 완료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5시간 안에 이 내용을 작도하고 모델링해서 2D 도면과 3D 도면을 완성을 해서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D 도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에서 ACAD ISO 파일 열어서요. 자, 가장 먼저 저장부터 하세요. 저장부터. 저장 버튼 눌러서 자, 바탕화면에다가 파일 이름은 본인 수험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험 날짜를 입력을 했어요. 자, 뭐 12월 25일 실제 크리스마스에 시험 칠 일은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레이어를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레이어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누시고요. 자, 각각의 이름, 자, 이제 외우고 계셔야죠. 자, 외형선, 자, 중심선, 수문선, 가상선, 치수선, 문자, 윤곽선. 자, 순서는 상관없고요. 네,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네,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외형선의 색상 3번 초록색, 중심선 빨간색이랑 흰색이죠. 흰색 그대로 놔두시고요. 수문선 2번 노란색, 가상선 1번 빨간색이고요. 치수선 1번 빨간색. 자, 문자 2번 노란색, 윤곽선 5번 파란색. 자, 그런 다음에 선 종류는 자, 중심선에 Continuous 클릭해서 로드해서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센터와 컨트롤 누르고 자, 히든과 컨트롤 누르고 팬텀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간혹 시험에 여기 숫자 2가 붙어있는 애들 뭐 센터 2, 히든 2, 팬텀 2를 뭐 적용을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애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중심선은 센터. 자, 이렇게 정해 주시고 자, 수문선은 히든. 자, 그다음에 가상선은 팬텀이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 가중치, 선 두께. 자, 외형선이 0.5. 자, 그다음에 중심선이 0.25. 자, 수문선이
중간 굵기에선 0.35, 가상선 가는선 0.25, 치수선 가는선 0.25, 문자 중간 굵기에선 0.35, 윤곽선, 아주 굵은 선 0.7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을 현재 레이어로 해놓고요. 레이어 닫고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츠 하셔야죠. 자, A2 5940 하시고요. 2D 도면은 A2의 글이라는 지시사항이 보통 나오죠. 큐넷에서 샘플 문제를 다운을 받아서 제가 시험지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받아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큐넷의 샘플 문제 이렇게 다운 받은 거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부품도 제도. 주어진 문제의 조립 도면에 표시된 부품 번호. 자, 가로 안에 몇번몇번몇 번의 부품도를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 A2 용지에. 자, 여기 A2 용지가 나오죠. 자, 척도는 1대1로 투상법은 삼각법으로 제도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 3D도 보시면 자, 이 부품 번호에 해당하는 애들을 자, 뭐 여기는 A2 용지에 제도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A2인지 A3인지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자, 특히 뭐 2D는 웬만하면 A2겠지만 3D는 A3일 수도 있고 A2일 수도 있어요. 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네, 척도 또한 자, 여기는 NS, 3D 같은 게 NS로 하라고 좀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자, NS가 넌 스케일이죠? 자, 그래서 척도 지정하지 않고 그린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그리던 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리미츠를 54에 40, 자, A2 용지 크기로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Z 엔터, A 엔터 해놓고, 자, 이제 REC 명령으로, 자, 0,0에 54에 40 하시고, 자, 오프셋 10 해서 얘를 안쪽으로. 자, 지금 화면이, 바탕이 까매서 잘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화면 표시에서 색상을 조금 연한 색상으로 자, 바꿔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도면의 틀에 해당하는 부분을 REC로 이렇게 그렸고 윤곽선으로. 자, 계속해서 이제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꿔서 자, 중심 마크에 해당하는 선을 자, 라인 명령으로. 자, 바깥의 사각형의 중간점에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네 군데다. 자, 길이는 15로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의 사각형 지우시고요. 자, X에서 이 도면의 윤곽, 자, 분해하시고. 자, 표제라를 해야 되니까요. 자, 표제라는 사이즈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일단은 자, 130으로 한번 해보죠. 자, 오프셋 130 했고요. 자, 그다음 오프셋. 계속해서 자, 15 해서 위로 올렸고요. 자, 오프셋 8 해서 또한칸 올렸는데요. 자, 이제 위에 부품의 개수 5개라고 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자, 이렇게 만들고요. 트림해서 자, 이렇게 지웠죠. 자, 그리고 오프셋 35 해서 양쪽 이렇게 오프셋 35를 했고요. 자, 오프셋 15 해서 얘 이렇게 했고요. 자, 트림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오프셋 20. 자, 트림해서 이렇게. 자, 오프셋 자, 15의 절반 7.5를 해서 트림.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으면 자, 이 안쪽의 선들은 전부 치수선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리고 바깥의 선두 개는 외형선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 선은 문자로 옮겨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는 문자로 바꿔놓으시고, 자, 글씨를 쓰기 위해서 P라인을 해서,
이렇게 P 라인을 그려놓습니다. 자, 왼쪽 위에 수원 번호란도 마찬가지. 자, 오프셋 25 정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오프셋. 자, 이쪽은 한70 정도 할까요? 자, 오프셋 8 해서 세 칸. 트림해서요. 자, 이렇게 트림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선들은 모두 치수선으로 바꾸시고요. 자,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해서 P라인에서 자, 이쪽은 선을 겹쳐서 그려놓습니다. 자, 레이어는 다시 문자로 해서 자, P라인에서 여기 또 글씨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글씨를 쓸 건데요. 자, 글씨를 쓰기 전에 항상 우리는 자, 스타일 가서요. 스탠다드만 남겨놓고 밑에 주석은 삭제하시고요. 스탠다드의 글꼴은 굴림. 굴림 아니고 저기. 자, 치수 문자는 보통 ISO나 로만 S로 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 S로 소문자 R로 시작하는 자 로만 S.SHS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를 적용을 했고, 새로 만들기 해서, 자, 얘는 이름을 한글이라고 주십니다. 자, 이렇게 새로 생겼으면, 자, 이 한글 문자 스타일은, 자, 글꼴을 굴림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한글 문자 스타일을 마지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문자 스타일이 한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닫고 나서, 자, 이제 글씨를 씁니다. DT 해서 자리 맞추기 미들 센터로 해서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자 문자 크기는 보통 3.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크기가 딱뭐 얼마로 해라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품번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제 이 품번이라는 글씨를 자 카피를 해서 여기 대각선의 중간점 찍어서 자, 각각의 이 대각선을 그려놓은 칸의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위에도 자, 위에도 이렇게 카피를 해놓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P라인을 지우고 글씨 내용을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험 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는 자, 성명 자, 그 다음 여기는 감독 확인이죠. 자, 성명란에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자, 품번란 이쪽에는 네, 전산응용 기계제도기능사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수험번호죠. 수험번호는 옆너비가 좀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DT에서 자리 맞추기에서 맞춤 F로 하셔가지고 자, 요점에 클릭하시고요. 직격 켜져 있는 상태로 요점에 클릭해서 글씨 크기는 똑같이 하시고 이렇게 수험 번호를 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여기 표제란 자, 마찬가지 P라인은 지우시고 자, 품번 옆에가 품명이죠. 자, 띄어쓰는 거는 적당히 본인이 보기 좋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네, 재질이죠. 자, 재질, 그다음에 수량, 그리고 여기가 비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애 이제 네, 작품명이죠. 자, 제목은 뭐 과제명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요, 작품명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요.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편심 구동 장치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척도하고 각법이 있는데요. 자, 척도하고 각법은 자,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일단 각법 자, 3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척도. 자, 척도는 특별히 뭐 네, 거의 대부분은 1대1로 그리라고 지시사항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계속해서 이제 카피하셔가지고, 자, 품목과 수량을, 자, 먼저 하나씩 카피 좀 하죠. 일단 얘네는 숫자 1로 바꾸시고요. 자, 바뀐 숫자를 계속해서 카피를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번은 거꾸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품명과 재질을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품명이 직접적으로 쓰여져서 나오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품번이 붙어 있는 각 부품들의 명칭을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번이 본체죠. 자, 그래서 1번, 자, 본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2번이 V벨트 플리, 자, V벨트 플리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3번이 자, 축이죠. 자, 축은 축인데 얘는 그냥 축이라고 쓰시기보다는 자, 편심 축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은 아까 제가 왕복 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복 축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네, 여기 굳이 뭐 띄어쓰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자, 5번은 커버죠. 자, 그래서 5번은 커버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이제 재질 또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나 편심 구동 장치 같이 자,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들. 자, 이런 형태들에서 이제 본체하고 자, 커버하고 뭐 V벨트 플리 자, 이런 부품들은 회주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회주철 GC 25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카피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지우시고 카피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 축은 가공품으로서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SCM 크롬 몰리브덴강 크로미움 몰리브덴엄 강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SCM 415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왕복축도 같은 지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고란에 얘를 카피를 해서 우리 조립도에 V벨트 플리가 M형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M형, M타입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글로 M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M타입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제란까지 완성을 했고요. 표제란까지 완성을 했으면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주소는 웬만하면 좀 외워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MT 명령으로 여기서 이쪽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고 글씨 크기는 여전히 3.5죠. 그대로 일단 입력을 하세요. 주소 해서 1번 일반 공차 가공부 가공부가요. KSBISO 2768-소문자 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목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1번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자동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중지를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자동으로 번호 매기기가 안 되죠. 그래서 1번 일반 공차 가공부 KSB ISO 2768-소문자 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 밑에 나 주조부죠. 주조부 KSB 0250 CT-11
자, 우리가 외우기는 이제 가, 가공부, 나, 주조부, 다, 주강부가 있었는데, 자, 이 도면에서는 주강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재질 중에 주강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강부를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2번.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다기 C1이고요. 플랫 및 라운드 R3이죠. 자, 기본 챔퍼와 기본 필렛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3번. 일반 못다기 C는 0.2에서 0.5다. 자, 그러니까 기본 못다기 C1로 작업을 하시는데, 예, 조립도에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못다기가 C1보다도 작은 애들이 있다. 그럴 때는 저 0.2에서 0.5에 해당하는 값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은 이제 주조부를 표현을 할 건데, 자, 주조기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앞에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주조부 외면은 자, 명청색, 밝은 청색 혹은 명적색, 밝은 빨간색. 자, 이렇게 명청색, 명적색, 자, 얘네로 도장 후 가공이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품들이 자, 품번. 자,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주조 부품 얘기하는 거죠. 자, 주조는 지금 여기 회전철 되어 있는 본체 V벨트 플립 커버예요. 그래서 자, 1번, 2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자, 5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5번. 자, 전체 처리. 자, HRC. 자, 43에서 52. 해서, 자, 여기도요. 자, 43에서 52.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자, 여기를, 자, 이렇게 되는 걸 스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비스택. 스택이 안 되게 하고요. 자, 그다음 얘가 해당하는 애가, 자, 품번이 이제 나머지 부품들. 자, 3번과 4번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6번. 자, 표면 거칠기, 기호 비교표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주소라는 글씨만 크기를 5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레이어를 치수선으로 바꿔서, 자, 여기 바깥쪽에다가 서클 해서, 자, 반지름 6짜리 원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자, 바로 레이어는 또 외형선 바꿔서 DT, 자, 자리 맞추기 미들 센터로 해서, 자, 원의 중심을 클릭하고, 글씨 크기 여기서는 5로 주시고요. 자, 1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품번이 되는 거고요, 얘가. 계속해서 외형선인 상태로, 자, 라인에서 여기 4분점에서 적당히 선 그려놓으시고, 자, 오프셋, 자, 5 해가지고 위아래. 자, 라인에서 밑에 가로선의 중간점에서, 자, 골뱅이. 길이는 20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각도 60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미러 해서, 자, 얘를 이렇게 미러 하시고, 자, 트림해서, 자, 이렇게 표면 거칠기 기호를 생성을 해주시고, 자, 자리는 적당히. 자, 그리고 이 기호를 이제 카피를 해서 직격 켜져 있는 상태로, 자, 이렇게 저는 12 간격으로 띄웠고요. 자, DT에서 현재가 미들 센터이기 때문에, 자, 몇점 클릭하고요. 글자 크기는 5로 하시고, 자, 여기는 이제 가로, 왼쪽 가로 모양만 입력하시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DT 자리 맞추기. 자, 이제는 바텀 센터로 하셔가지고, 자, 여기, 자, 중간점에 중간 아래점 찍으시고요. 글자 크기는 여전히 오고요. 자, 각도는 0도고, 여기는 소문자 W를 입력을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피해서요. 여기 가로까지 선택을 해서, 자, 옆으로. 자, 여전히 저는 12 간격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얘들은 글씨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자, 가로 뒤집고, 자, 쉼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소문자 X, 여기는 소문자 Y가 되겠죠? 자, Y가 여기 밑에 붙으니까, 자, move 해가지고 이 글씨들을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시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 그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 여기 이렇게 원 그리시고요. 자, 이 선은 지워야 이게 주조 기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속해서, 자, 폴리곤에서요, 팔각형에서 밑에다가 팔각형을 그려주시는데, 자, 크기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라인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좀 그려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카피를 해서 이 표면 거칠기 Y를, 자, 카피를 해서 여기로 가져오고, 자, 이 표면 거칠기 기호 모양은, 자, 레이어를 치수선으로 옮기고, 자, 이 알파벳은 문자로 옮기시고, 자, 얘는 이제, 이 도면 자체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기를, 자, 품볼에 있는 크기의 60% 정도, 자, 이렇게 줄이시고, 자, 얘를 어레이 클래식을 통해서, 자, 원형별로, 자, 8개죠. 360도에 8개를 이렇게 하시고요. 자, 대각선 밑에 있는 Y들은, 대각선 Y, 네, 다시 한번. 대각선 밑에 있는 Y들은, 자, 로테이트를 해서, 자, 방향을, 자,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겠죠. 자, 미러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로테이트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네 개의 알파벳을 전부 다, 자,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 주시고, 자, 이제 얘 만들어 놓은 애를 카피를 해서, 자, 이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이제 이쪽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고, 자, 카피해서, 자, 이제는 다시 직교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자, 밑으로 이렇게 카피하고요. 자, 얘 역시도 옆으로 이렇게 카피하고, 자, 레이어는 문자로 바꿔놓고, 자, 이제 이퀄에 해당하는 기호를 선으로, 자, 이렇게 해서 부셋 하고요. 자, DT 해서 자리 맞추기 현재, 자, 바텀 센터죠. 이쯤에 클릭해 놓고, 자, 글씨 크기는 3.5로 다시 바꿔서요. 자, 여기는 쉼표만.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를 해서, 자, 얘네를 통째로 옆으로 한 번만 카피하시고요. 자, 이제 이쪽에 얘네 Y들은 다 지우셔야 되고, 자, 스플 TTT로, 자, 이렇게, 자, 세 군데는 다, 이렇게, 그래서 주조 기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가로선들 이렇게 지우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자, W부터 해서 자, 여기 숫자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12.5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스케일로 자, 기준점, 자, 중간점 찍어서요. 자, 현재 크기의 60%, 자, 0.6으로 해주시고 자, 무브해서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카피해서 옆으로, 자, 저는 20 간격으로 이렇게 카피를 했고, 마지막에 있는 쉼표는 지우시고, 자,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Y가 되고요. 자, X의 값은 3점이고요. 자, Y의 값은 0.8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술 평균 거칠기 모양 해 놓으시고요. 이제 무브해서 이 주서 부분을 통째로 표제란 가까이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할 준비가 됐고요. 자, 이렇게 2D 도면 툴과 함께 초반에 3D 도면 툴도 미리 작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3D 도면 툴을 이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레이어는 다시 윤곽선 해 주시고요. 자, REC 명령으로 자, 0,0에 자, 요번에 3D는
자, A3 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420에 297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offset 10에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2D 도면에 그려져 있던 이 주서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마찬가지 여기 표면 거칠기 하고 품번에 요 표면 거칠기 부분 이 부분 필요 없고요. 얘네만 남겨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무브 해가지고 표제란 이쪽으로 무브 해놓고요. 수원 번호란도 무브해서 일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되겠고, 품번 또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 놓으시는데요. 품번은 우리가 부품이 총 다섯 개죠. 그러니까 아예 다섯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내용까지 빠르게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D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두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이 중심 마크는 3D에서도 반드시 그려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라인에서 지켜져 있는 상태로 바깥의 사각형에서 안쪽으로 15 크기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깥에 사각형은 지우시고, 리미츠 자체도 A3 같으면 420에 297로 리미츠를 바꿔주셔야 줌 A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제 여기 폴더가 주어지겠죠. 바탕화면에. 근데 폴더는 이제 본인 비번. 뭐 예를 들어서 본인 비번이 뭐 25번이다. 이러하다면 그러면 요 안에다가 지금 비번 다시 3D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2D도 얘도 이름을 비번 다시 2D로 바꿔서 같은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2D와 3D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초반에 이렇게 보통 15분에서 20분 안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체부터 드로잉하는 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